이거고. 이 닦고 있는데 양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사는 우당탕탕 줄스 일기 시작합니다. 눈도 염소가 부서나서 다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서울에는 벌써 벚꽃 축제를 한다는데 여기는 새싹이 이제 나옵니다. 아직도 영하 6도예요. 하지만 공사는 계속되죠. 오늘은 요쪽입니다. 외장재로 사용될 사이딩을 돌리기 전에 실을 띄워서 수평을 잡고 실을 튕겨서 먹을 튀깁니다. 전 저거 손으로 그리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수평을 잡은 이후에는 쭉쭉쭉쭉 공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타카로 고정을 시키고 길이를 한번 뚫고 거기에 피스로 고정. 값이 저렴해서 바벨 사이딩을 준비한 건데 이거 인건비가 훨씬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피스를 박아야 하니까 이거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방부 사이딩 한 면에 피스가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생각을 대단히 잘못했어요. 그래도 겨울에 틀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새들. 무지하게 시끄럽죠? 한쪽에서는 집의 앞쪽에 들어갈 슬라이딩 도어가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데. 뭐, 잘 되겠죠? 후회해봐야 늦었고, 고민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짜자잔. 그렇게 완성. 멋있죠? 그 사이 다른 쪽 면도 사이딩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피스를 박아야 하는 작업이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마감 처리도 다 해야 되고요. 공사 감독하기에 지친 염소와 푸들이는 자기들이 다 부숴버린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양이 아닐까. 오늘의 공사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동물들의 시간. 일리가 공사가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괜히 바닥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한번 흙이 둘러보더니 영 낯선지 깡총 뛰어서 나갑니다. 일리가 떠난 자리는 또 염소가. 내부 마감재는 들어가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외부 사이딩만 다 돌리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빛은 잘 들어올지 환기는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같은 건 전혀 없는 듯한 염소. 염소야, 그거 너 자리야? 지 집인 건 어떻게 아는지 신기합니다. 딱 이 자리에 염소가 살게 될 거예요. 일리야. 일로 와봐.
일리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어제는 되지 않았던 측면까지 방부 사이딩이 올라갔어요. 아직은 방부액을 먹어서 색깔이 좀 검은데, 이게 마르고 나면 색감이 좀 밝아집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이딩이 부족합니다. 더 주문을 해야 돼요. 구멍 뚫린 집에선 살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잠시나마 오리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랩니다. 어제 목욕을 하고 났더니 애들이 아주 뽀샤시하고 예뻐졌어요. 이제는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물에 불려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료 한번 먹고 물 마시고, 사료 한번 먹고 물 마시고 아주 바빠요. 사료에는 부족한 비타민 B도 추가를 해줍니다. 아유, 진짜 이쁘죠? 오리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 뒷면도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사이딩 작업 3일 차예요. 옆면은 손이 닿는 절반까지만 먼저 올렸고, 뒷면은 위쪽까지 모두 다 올렸습니다. 아, 위쪽이 살짝 남아있네요. 앞으로 남은 사이딩 작업은 총 3일. 드디어 겨울부터 계획한 대장정의 끝이 다가갑니다. 새로 생기는 이 집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새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양들이 살고 있는 저 집을 판매한 회사에서 영상을 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는 걸 보면 분명히 자기들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땐, 정작 필요할 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야. 염소야.
맑은 눈의 광인들,